누구도 두렵지 않다, 누구도 부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다윗에게서 불꽃이 확 타오르고 마지막 그 16대 왕 요시아에게서 또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필적할 만한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시아 죽고 난 다음에 22년 만에 나라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아들이 셋이 있었고 손자가 하나 있었는데 네 명이 다 왕이 됐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특별히 그 첫째 아들이 11년 했거든요. 11년. 그리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라고 11년. 그 예레미야서에 맨날 나왔죠. 예. 그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11년, 22년.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 몇 달 못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손자는 여호야긴은 뭐 6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거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요시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판단을 내잖아요. 환경이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게 인본주의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식으로 타고난 게 뭐죠? 환경. 이게 부모가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고 뭐 타고난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외모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키가 작고 싶어 작나 크고 싶어 크나 못생기고 싶어 못생겼나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안 먹어도 막 살찌고 어떤 사람은 무지 먹어도 그 무슨 고기 5인분 먹어도 말라있고 미치죠 진짜. 그죠? 뼛속에 살이 찌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 절망에 빠지겠죠. 다 그게 되나. 그런데 은혜라는 게 있죠.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 은혜는 이유가 없다거든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더 믿겠죠. 이 환경론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코이 물고기라고 들어봤어요. 코이. K-O-I. 코이. 코이 비단잉어. 이렇게 뭐 대만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다 그러던데 이렇게 코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면서요. 어항에서 기르면 8cm. 연못에서 기르면 25cm. 근데 강물에서 기르면 120cm래. 1m 20. 물고기가 거의 사람만 해요. 그죠? 1m 20. 근데 어항에서 기르면 8cm. 8cm 뭐죠? 손가락만 하나?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코이 비단인 건 코이 물고기 가지고 환경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큰 물 가서 놀아라. 뭐 이런 거에 나오고 이제 코이 물고기. 어항에 있으면 조물하게 되고 연못에 가면 대어되고 강물에 가면 거대어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은 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가 13대 왕, 14대가 므낫세. 55년 동안 개판쳤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가 아몬인데 2년 딱 있다가 그 암살당해요. 그래서 8살 때 왕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상태도 안 좋고 아버지도 우상숭배했고 할아버지는 뭐 55년 동안 개장 난장판치고 57년 동안 어두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시아가 나와?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의 힘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해서 그랬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유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면 승리하는 거지. 저는 그 삼국지 읽으면서 맨날 그 은혜, 삼국지를 저는 은혜 관점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 3대 전투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전투가 호로곡 전투 아니에요? 호로곡. 이렇게 뭐지? 항아리 같이, 호리병 같이 생긴 그 골짜기를 집어넣죠. 제갈 공명이. 사마중달, 사마의. 속아가지고 들어갔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정 파고 거기 폭약 다 심어놨어. 들어가서 불만 붙이면 꽝 하고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삼국이 위촉오가 아니라 위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삼국 정립이라 그러지. 정립. 정립이 이게 뭐라 그러죠. 삼발이. 다리 세 개 있는 그릇을 정이라 그러잖아. 정. 정립. 삼국이 이렇게 균형 잡혀 선다. 그래서 원래 총나라가 이게 말도 안 되게 서쪽에 있는 대륙 세력이 통일도 할 수 있었다고 사실은.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비가 내려서 안 죽고 살아나죠. 그때 공명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장비같이 용장. 용장, 지장, 덕장 얘기하잖아요. 힘센 용장은 지장한테 이길 수 없고 자기가 지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 쓰는 지장한테 힘쓰는 용장 못 이기고 덕장이 누구죠?
사마중달, 사마의. 쉽게 말해서 재수 좋은 놈이지 뭐. 안 그래요? 아무 작천이고 뭐고 다 졌는데 비가 와가지고 재수 좋은 놈이지. 은혜가 임한 사람이죠. 못 당한다고. 그래서 삼국지에서 유명한 덕장이란 말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제일 강하다 그런 얘기죠. 머리보다 강한 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뭔 함정을 피우고 뭘 뭔 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이 폭약이 있는 곳에 그냥 비 내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함정을 파놨는데 갑자기 그 멧돼지 세 마리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 우리 밟고 지나가면 돼.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이제 무조건 이기게 된다. 은혜가 뭐예요? 이유가 없다. 은혜가 뭐예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죠?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도 또 8살에 왕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철이 없는 건데. 그렇게 일찍 왕, 어렸을 때 왕 됐던 사람이 또 하나 또 있죠. 요아스라고. 그 몰라요? 아달랴 할머니가 다 죽여가지고 한 살짜리 이게 숨겨가지고 7살에 왕된 애 있잖아. 요아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아스나. 요아스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39년 동안 괜찮고 1년 동안 깽판치고.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요아스는 그랬고 요시아는 괜찮고. 그죠? 하여튼 둘 다 어렸을 때 왕 됐는데 괜찮았어요. 7살에 왕 요아스도 괜찮, 요아스도 괜찮고 요시아도 괜찮고. 요아스 요시아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막 헷갈리는 것 같은데. 16대 왕이 요시아. 근데 다 괜찮은 왕이었다고. 근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제가 막 주석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있잖아. 8살이니까. 섭정했을 거라고. 근데 누가 섭정했냐면 그 외할아버지가 섭정했을 가능성이 크대.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외할아버지 이름이 아다야거든요. 아다야.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 외할아버지가 아다야인데 이 아다야라는 사람이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 족보 중에 6장 41절을 보면은 그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이름의 전통이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 외갓집이 레위 지파 쪽에 제사장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마 쪽의 영향, 그 외가 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쓴 주석들이 좀 있더라고. 뭐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도 은혜지.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면 조건에 관계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악조건도 이기고 좋은 조건도 이기고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요시아는 아버지 이제 죽었잖아요. 8살에 왕 됐으니 아버지 없죠. 아버지가 없어서 불행한 건데 이게 또 은혜가 됐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있었으면 아버지 의지하는데 그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빨리 돌아가시는 게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해가지고 더 나아진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내게 불행이라 그러고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요. 그게 오히려 되게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고.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게 은혜가 임했다 그런 뜻이죠. 아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에 승리한다. 그게 합력하게 선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좋다. 선이 좋다거든. 그죠? It is good. 그게 선이에요. 선. 그게 마지막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는 게 마지막이 좋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광야 생활 뭐 돌아다니고 했는데 겉으로는 나쁜 거잖아요. 고생 죽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광야의 축복이 됐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그의 영적 영이 싱싱해졌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삶에 고난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차라리도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광야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의지하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 잘 나갔던 게 솔로몬 왕 또 북쪽에 여로보암 2세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돈 많았고. 근데 영적인 파탄 게 아니에요 그때가. 그게 무슨 복이에요? 시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볼 때 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게 요시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실되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항상 이기죠. 은혜의 힘은 강하고 은혜는 항상 이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은혜 경험한 적 없어요?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래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의어가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프랑크 디조마이 불쌍하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했거든. 은혜가 임하면 100%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불쌍한 게 달라고.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요즘 갑자기 뭐 빚도 많다가 요즘에 뭐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나가서 오늘 차라기도 안 오르고 지금 제주도 놀러 갔어.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대. 그 자기 경쟁 라이벌 업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뭐 떠야 되잖아요. 광고하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1등 하던 기업이 없어져 버렸대. 그냥 망한 것 같지도 않고 없어져 버렸대.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뭐 납치가 됐는지 뭐 그냥 휴거가 됐는지 하여튼 없어져 버렸대. 자기도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된대. 그래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아 그게 은혜예요 그랬어. 설명이 안 되는 게 은혜잖아요. 갑자기 1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아침에 깨웠더니 다 죽어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없어져 버렸대. 설명이 안 돼.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1등이 됐대. 1등이 되면 네이버 같은 데 광고 안 해도 맨 위에 뜨잖아. 그죠? 그러니까 1등은 계속 1등 되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뭐 10배 이상, 20배 이상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체험이지. 은혜는 이유를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느끼게 된다고. 요시아는 은혜의 은혜. 저는 오늘 뭐 설교 자세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요시아가 은혜였듯이 나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뭐 아무리 작전 쓰는 제갈 공명이라 할지라도 덕장 되게 해주세요. 덕장.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지. 덕장. 그렇죠? 명태도 그 명태 덕장이래. 황태 덕장이라 하잖아. 계속해서 얼렸다 녹였다 그러면 그 덕장은 아니지만 워드플레이야. 똑같은 덕장. 덕장이 되놓으면 나중에 황태 되잖아. 황태. 황태는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씹어먹으면 비타민 C 나오고 뭐 D 나오고 E 나오고 뭐 D는 안 나오고 E인지 뭐 나오고. 강릉 안 가봤어요? 속초 안 가봤어요? 거기 황태 팔잖아 맨날. 요즘에 얼마 하지 그랬다. 뭐 한 3만 원인가 4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거 먹고 오면은 뭔가 힘이 솟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 그쪽 간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황태를 먹고 먹태 이상한 거라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이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은혜를 느꼈던 게 언젠가 했더니 벌써 20년도 더 됐네. 2001년도 911 사태 있었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 무너졌을 때. 911이니까 9월 달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집회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 달에 갔거든. 10월 달에. 10월 달에 갔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어수선하죠. 그죠? 테러의 영향력이 있고 2001년 10월 달. 그죠? 근데 제가 그 보스턴에서 집회하고 비행기 타고 어딜 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 토론토 가야 돼요. 캐나다 토론토. 멀지도 않았어요. 그 뭐 비행기 타고 막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그래서 뭐 되게 이제 국내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물론 캐나다지만 뭐 국내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간다고 한 게 한 2시간 전에 갔는데 공항 갔다가 놀랬어요. 줄이 한 2km는 서 있는 것 같아요.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그게 그 월드트레이드 센터에 빡치게 했던 비행기 중에 한 대가 보스턴에서 뜬 비행기래. 그래서 보스턴 공항이 삼엄한 거예요. 삼엄. 얼마나 삼엄한지 뭐 그냥 수색하고 처음이니까 진행이 안 되게 진행이.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저녁에 가서 설교해야 되고 준비 다 돼 있고 약속 다 돼 있는 건데 제 불찰이죠. 누가 그랬어요. 3시간 전에 가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 그래 쓸데없는 믿음 가지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2시간 전에 가서 일찍 갔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요.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진짜. 내 공항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황장애 걸려서 기도한 적은 없어.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짧게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한 10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답이 없으니까. 어찌해야 되나. 연락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눈뜨고 난 다음에 거기 공항 경찰이 한번 지나가시더라고. 그 남자분인데 그 제가 아주 짧은 영어로 얘기했어요. 나 목사인데 가서 설교해야 된다고. 나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고. 방법도 잘 모르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거듭도 다 뭐 완전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러 오래 이렇게. 그래서 나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오래. 그래서 뭐 근데 수상하다 그래서 뭐 사람들 검색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 오래. 그래서 뭐 아예 모르겠다 하고 따라갔더니 기장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래 일로. 패스터 가래. 나보러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가래. 빨리 가서 설교 잘하래. 나 그때 진짜 기절할 정도로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시간이 남더라고. 너무 일찍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진 내가 찍어놓은 거 있는데 줄이 얼마나 길었는지. 거기를 뚫고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들어갔다니까요. 10분 기도하고.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힘이 그런 거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뭐 구사일생 그런 게 다 은혜예요. 은혜. 이런 은혜 가운데 이상한 사람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길이 풀리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함께할 때 누구 만나면요? 그 사람이 길이에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 사람이 길이더라고. 그 사람 따라가면 길이 돼버려. 어떤 때 죽을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야. 그 사람 따라가면 생명이 생겨. 나는 그 경찰, 그 백인 경찰이 뭐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길이었어. 기장이 들어가는 아, 문이네, 문. 나한테 문이었어, 문.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강력한 게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입니다. 꼭 붙들고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할 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도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환경, 결정론. 뭐 세상 사람들 코이 물고기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코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물고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여튼 우리 새 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냥 다 폭발음을 일으키게.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입은 자. 은혜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요시아 얘기인데 예배 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를 했대요. 성전 수리 왜 했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개판쳤으니까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나오잖아. 일월 성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 마당에다 세우고 그 살폈잖아요. 지난주에 므낫세가 그랬다고 55년 동안. 그 아버지는 살피지 않았는데 아모는 뭐 암살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죽고. 그때 그거 했던 일이 뭐예요? 여기 지금 역대 하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8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18살이네. 18살 때 한번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상들 싹쓸이 해버리고. 근데 여기는 없네. 그죠? 역대 하에 나와. 그리고 1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6이죠. 왕이 26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개혁 웬만큼 끝나고 이제 우상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예배 회복이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할 일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또 다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전 수리하게 하라. 회복시키라 그런 거죠. 오늘도 제가 제주도에 있는 그 일회교회 그 사모님하고도 연락하고 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선교팀이 가가지고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렸죠. 예배 두 번 드린 거예요. 뭐 딴 거 없어. 식사 같이 하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뭐 목요일 날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근데 교인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외치면서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사모님 다 엄청나게 힘을 얻었대. 예배에서 힘을 얻어. 예배의 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너무 뜨거워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때 그거 뭐 길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갔던 사람이 7명인가? 그리고 거기 목사님 사모님. 새벽기도 9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2시간 기도했대요. 새벽기도에 2시간 기도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거기 갔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다지만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워져서 보고 그래요. 뭐 잘 된 거지 뭐. 그죠? 외주 준 거지 뭐 하청 준 거지 거기서 예, 은혜 받고 오니까. 그리고 그 교회도 불이 붙고 제가 볼 때 그 뭐 1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번 정도는 성교 가고 또 나머지 한 두 번 정도는 그 제주 있는 교회들이나 뭐 고성 있는 교회나 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가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 디아스포라 예배 드리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성김들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은혜 받은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배 회복부터. 그리고 예배 신고 온 거예요. 예배를 신고 기도를 심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디아스포라 예배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배 심자고 살아나잖아요. 기도 심자고 살아나잖아요. 이게 지금 요시아 때의 기적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심었더니 막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강을 너에게 끼시노니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주는 건 특별하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은혜의 힘이 임했을 때 우리 마음 상태가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 평강은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 제목이에요.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학습된 육심이라고 그랬죠. 욕망, 이생의 자랑, 이 자랑질. 부럽지 않아요. 이런 거 안 해. 하나님 앞에서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예배에서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예배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게 풀이 잘하면 예배부터 풀면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예배부터 회복시키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은혜를 부어주는데 어디에 은혜가 임해요? 예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예배드리면 은혜가 흘러난다고 우리 속에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살아나는 예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뭐예요? 말씀 발견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뭐 이름 몰라도 되는데 힐기야거든요. 서기관 사반에게 야 율법책 발견했어. 이거 가서 읽어드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에서 보세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인데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놀라가지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책 발견했어요. 그게 놀랄 일이야? 교회가 성경책 있는 곳이지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우상 숭배 오래 하다 보니까 의식만 남았고 이제는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두루마리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발견했다고. 누가 아마 숨겨놨던 것 같아.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한다고.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도 부르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도 낭독을 해야 낭독. 독경이라 그러는데 독경의 힘.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은 한문 역사가 3000년인데 조선시대 때 500년이 3000년을 능가했다고. 오히려 글은 우리가 더 잘했대요. 뭐 외우기도 많이 하고. 이유가 뭐냐. 중국 애들은 눈으로 읽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천 따지 거물에 누리왕하지 다 외웠어요. 독경했어요. 큰 소리로. 그래서 그 전통이 기독교에도 들어와가지고 옛날 성경 읽을 때 다 크게 읽었다고. 크게 읽고. 읽었어요. 크게 읽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찬송도 부르지 않고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성경도 잘 읽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읽고 듣고 그런 게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머무른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하면요. 크게 읽으면 내 귀에 들리잖아. 들리면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나타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디엘 무디 얘기했죠. 디엘 무디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성교, 페이스 미션 하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메마른 거야. 왜냐하면 필요만 구하니까. 맨날 없는 것뿐이잖아. 없는 거. 돈도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없어요. 맨날 달라. 그러니까 공허해지지. 채워줘 봐야 무슨 거진가? 맨날 뭐 없다고 달라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은혜가 뭐였냐면 성경책 펴서 읽으라예요. 그래서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풍성해집니다.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해요. 듣는 사람보다 무서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보다.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들으면요. 우리 젊은이들 안 듣는 젊은이와 듣는 젊은이 하늘과 땅 차이야. 인물은 여기서 나와요. 듣는 자에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으면 변화가 된다고 들으면. 그때부터 디엘 무디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구했다고.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긴 그 말씀을 놓고 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지축을 흔들지. 말씀을 현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약속. 새로운 약속이 신약 아니에요. 신약을 성취시키는 거, 현실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막 능력 역사가 나타나죠. 19세기가 성교의 세계가 되고 디엘 무디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두수성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딱 하나 붙은 거예요. 성경을 구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인생도 성경을 구하기 시작하면 전성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시아가 성경을 구했잖아요. 성경을. 율법책 읽고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못해요. 지금 다 가르쳐주고 정답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지. 죽어라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고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라고요. 성경을 구하라고요. 성경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게 성경 자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시죠. 역사하시죠. 세상 어떤 것들도 다 깨지고 폭발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하고 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 요시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회개의 모습이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어떡하지? 우리는 우나? 우리는 회개할 때 뭐 잘못했다 그럴 때 뭐 하지? 우리는 주로 그런 것 같은 남자. 요즘에 안 그러나? 우리는 벽을 쳤는데 이게 주먹으로. 그래서 이게 손 다친 애들 되게 많아. 제 고백할까 말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 이렇게 나무 송판이 있는데 정말 난 태권도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쳤어요. 나는 믿음이 되는 줄 알았어. 있는 힘을 다해서 치면 되는 줄 알았어. 송판은 안 부서지고 제 손가락이 다 부서졌어. 그다음부터 제가 29 될 때 결혼할 때까지 손이 계속 부어있었어. 지금도 약간 부어있나? 이게 펴면요. 이게 손이 부어있었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싸움을 못했어. 내가 중3 때까지 싸움을 좀 잘했거든요. 믿어주세요. 제발. 제가 좀 잘했거든요. 진짜. 정말 체력 조건도 좋았고 또 순발력도 있고 벽치기 세 번. 따다닥 해가지고 아이 그만합시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고 옛날에.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 이후부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손이 이게 골절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잠깐만 쳐도 그냥 다 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의 세계를 은퇴했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껏 해봐야 펜 들고 쓰는 거 정도? 손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 그다음부터는 뭐 쓸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은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은혜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 뭐가 다 여기까지 빠졌지? 하여튼간에 그렇게 삶이 다 왜 얘기를 했지? 내가? 은혜. 예. 하여튼 그만합시다. 하여튼 인생이 그랬다고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돼. 살면은 그 디엘 무디 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외치고 그냥 뜻대로 쓰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회개할 때 뭐 주먹치고 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었죠. 하여튼 얘네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옷 찢고 막 그랬다고요.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됐죠. 그러난 다음에 백성 전체에게 회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해. 야고보서 4장 6절도 보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겸손하면 또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물도 바닷물이 제일 크잖아요. 왜? 낮으니까. 낮은 곳으로 은혜의 물이 모이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만 낮아지면요. 은혜의 물, 강수가 다 모여. 조금만 낮아지면 돼요. 이게 나는 이게 은혜가 아님하지? 그러면 내려놓음. 자기를 죽임. 그러면 은혜가 막 고여. 조금만 낮아져도 그걸로 다 모여요. 은혜의 집중 현상이에요. 은혜는 낮아져야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깨주세요. 나를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은혜가 보여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자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19절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과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을 바로왕 강팍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악함.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당시에 그 여자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선지자예요. 이거 퀴즈데이 때 많이 쓰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그럼 훌다예요. 훌다. 딱 한 명 나와요. 여자 사사는 드보라. 딱 하나 나. 하여튼 여자 선지자는 딱 한 명이에요. 훌다밖에 없어. 이거 말고 오면은 내가 통닭 사줄게. 없어. 통닭이나 더 사줄게. 자동차 사줄게. 없어요. 여자 선지자는 훌다 딱 하나예요. 훌다. 여자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옛날에 여자들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겸손함이에요. 여선지 훌다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살롬인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 옷 만들어주는 사람, 뭐 재단사 뭐 이런 거예요.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높은 직이 아니에요. 왕이 이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의 아내인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둘째 구역에 있었다라는 구역이 나오거든. 둘째 구역이 뭐냐면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망하면 나라 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난민. 옛날에 우리는 전쟁 났을 때 난민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피난민 그랬어요. 그래서 피난민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상하게 피난민이라 안 그러고 난민이라 그러대.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난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난민들이 아수르가 막 죽이려 그러니까 많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다고. 그럼 어디로 가요? 내려온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나? 도시로 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커졌어요.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고. 저도 서울의 역사를 알거든. 청계천에 판잣집이 되게 많았어 옛날에. 그 판잣집 정리했거든. 그 청계천 쭉 나가다가 판잣집이 쭉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가라 그랬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성남 모란시장하고 저기 강남 쪽에 있는 그 난곡이라고 거기 이름 다 바뀌었는데 지금 뭐 그죠? 신림동 그쪽 신림 팔동 거기 난곡 거기를 다 가서 살았다고 옛날에. 우리 집안 사람들도 거기 가서 한 사람 있어. 우리 큰 집도 성남 그 모란시장 가가지고 살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되게 부자 됐어. 거기가 비싸가지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간 거. 마찬가지로 북쪽 남빈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새로운 도시 지역이 생긴 거예요. 그걸 둘째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훌다라는 여성이 북쪽 출신이라고 하는 주석의 얘기가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낮은 지위를 갖고 있던 여자였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옷 재단하는 사람이었고 예복 만드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북쪽에서 늘은 난민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왕이 찾아가잖아요. 겸손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실 리가 있냐고. 은혜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말씀이라 그러면 어디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면 승리할 수 있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 말하매. 이 훌다 여선지자가 했던 얘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망하는 거 네가 못 막아. 어차피 망해. 그래서 22년 있다가 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19절에 아까 읽었죠? 이렇게 겸비하고 통에 잡혀가니까 내 눈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한테도 그런 얘기했죠. 네 살아생전에는 뭐 망하는 꼴 안 볼 거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뭐 진실이 있을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안 망하면 뭔 일이야. 20장 19절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히스기야. 근데 요시아 왕은 달라요. 이제 23장 이후로 보면 치열하게 개혁을 해요. 망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는다고. 저는 이게 요시아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요시아예요. 그렇지만 결국 망했어요. 난 이게 참 궁금했어. 나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이거 갖고 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단판을 졌던 적이 있어. 하나님, 요시아가 이렇게 유월절 되살리고 개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유다 망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했는데 전투 나갔다가 죽거든. 39살에. 이상해. 39살에 많이 죽어. 요시아도 39살에 죽고 또 39살에 죽은 사람이 누구죠? 그 보네퍼도 39살에 죽고 그다음에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도 39살에 죽고 요즘에 39살에 죽은 사람 되게 많이 보네. 히스기야 왕도 39살에 죽을 병 걸렸잖아. 그래서 15년 더 살아가지고 54세에 죽고 하여튼 39살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예요. 하여튼 그랬다고. 근데 그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왜 그 전투 나가가지고 그 39살에 죽게 만드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굳이 본다 그러면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셋째 날, 그 고난주간 수요일에 벌어진 사건이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갖다 붓는 얘기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한 여자가 마리아죠. 향유 한 옥합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 낭비해?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옹호해 주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들은 네 옆에 항상 있다고. 이건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십자가 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내 장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요시아의 부흥을 그런 의미로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기억했던 왕은 요시아예요. 요시아 때의 부흥. 70년 내내 이걸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꽃 주신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불꽃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래서 70년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던 거는 요시아라는 이미지.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말씀. 두 가지였어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기억들 되길 원합니다. 다 쓰러져도 충성 다하고 불꽃 태우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기억이 돼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보네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독일이 다 나치 지지하고 있지만 회중교회 다 지지했지만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 갖고 싸웠더니 그걸 기초로 해서 독일교회가 다시 제거됐잖아요. 기억이죠, 기억. 요시아는 의미가 있어요. 남은 자의 남은 자, 렘넌트. 밤나무 상수리마가 잘림을 받아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남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요시아의 그런 의미. 여러분들 요시아 같은 기억에 남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짧은 생각인데 요시아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유다가 망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어요. 더 큰 뜻.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70명이 내려갔다가 300년 지나고 3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이 돼서 나오죠. 출애굽. 복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유다의 회복을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 되고 참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때 이 땅에서 작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돼.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 하니까 완전히 다른 백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는요. 출바벨론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와서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은 두 축으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과 출바벨론 두 가지예요. 항상 끌려갔다가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돌아온 동안에 완전히 멸하다가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요시아의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그는 기도할 때 뭐냐 하면 부흥을 원합니다. 제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망하지 않고 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한번 광야를 끌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작품이 나와 그거죠.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함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망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나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게 나오기 위해서. 짧게 보면 사도행전 8장도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핏박임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잘 믿는데 이게 웬 불행이야? 웬 심판이야? 아니죠. 그래가지고 민들이 훨씬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 땅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짧게는 그렇게도 일하시고요. 더 크게 볼 때는 70년이에요. 70년 그래봐야 뭐 한 세대 두 세대밖에 더 돼.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이스라엘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은혜가 임하면 우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뭐 내 뜻으로 볼 때 그 이상할 뿐이에요. 판단 유보.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지 알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거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고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지 지금 다만 이해 못할 뿐이지 막판에 이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승리예요. 그게 요시아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시아 되게 해주세요. 은혜 되게 해주세요. 불꽃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시대 아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이 되게 만드실 거라고 마리아 같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기억이 돼가지고 다시 그게 죽지 않아요. 그 모델이 다시 일어난다고. 그거 아니면 내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더 보편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일어서게 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붙은 자는 최종 승리합니다. 그 승리하는 하나님 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